남미 볼리비아에서는요, 무려 가족과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바로 볼리비아 서부에 위치한 산 페드로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8개로 나눠진 구역에 약 1,500여 명의 수감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을을 이루게 된 이유는 바로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도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마을 운영을 맡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교도관들은 이곳 밖에서 기본적인 순찰만 할 뿐 수감자들은 따로 죄수복도 입지 않고요. 심지어 수감자들과 가족들이 직접 평의회를 만들고 규칙까지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만 봐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이상적인 교도소 마을 같죠. 그런데 최근 산페드로 교도소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범죄자들은 갱생이 아닌 코카인 재배, 도박 이런 범죄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더 악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자라면서 마약 같은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지난 2013년엔 12살 소녀가 임신을 한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수년간 아빠, 삼촌, 그리고 이웃 범죄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볼리비아 정부는 산페드로 교도소 폐지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볼리비아와 극과 극, 행복지수 1위로 꼽히는 덴마크 얘기를 할 텐데 이곳에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렌벡 국립교도소입니다. 이곳과 다른 나라 교도소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한 교도소 안에 남녀가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일명 이렇게 열린 감옥 형식의 덴마크 교도소. 이렇게 수감자에게 자유를 준 열린 감옥이 덴마크에서만 총 9곳이 있다는데요. 이곳에는 진짜 기숙사처럼 혼자 독방을 쓰고요. 식사도 배급이 아닙니다. 수감자들이 스스로 요리해서 먹고요. 또 아, 난 정말 요리가 귀찮다. 난 요리하기 싫다. 하고 싶을 땐요. 아, 여보세요? 저 배달되죠? 네, 여기 네, 교도소인데요. 피자 한 판 배달해주세요. 더 놀라운 건요. 보통 월 1회는 면회가 아닌 외출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뭐야 이게. 월 1회는 밖에 나가도 돼요. 군대보다 좋잖아. 수감이 아니네. 짬밥만 먹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덴마크의 열린 감옥이 수감자들에게 오픈마인드인 이유가 1970년대 북유럽에서 교도소 개혁 운동이 일었는데 이때 덴마크에서 재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 동안에도 목축업이나 목공 등으로 돈을 벌게 하거나요. 또 교도소 밖에서 자격증 학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 사회화 기능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춘 거죠. 강점을 뒀네요. 이상적인 얘기다. 네. 물론 이곳에도 규칙은 있습니다. 마약, 뭐 술, 또 카메라 달린 휴대전화는 일체 금지고요. 이때 규칙을 어기면 일반 감옥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일반 감옥 무섭다. 여기서 일반 감옥이 정신 바짝 들었어요. 예, 지금. 예.